하나만 생각해. 처음에 다 같아. Vertex. Every vertex exactly once. 한 번만 통과해. Vertex를 한 번만 통과해야 되고 사이클이 해야 된다는 소리는 시작하고 끝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게임 인벤티드 바이 서 윌리엄 해밀턴이란 해밀턴이 1857년에 만들었대. 이 문제를 이거 안 쉬워. 여기 봐봐. NP 컴플리트라고 써있지. 뭔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지?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이 손으로 한번 풀어보고 컴퓨터가 푼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코드를 짤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뒤에 자리 모자라요? 자리가 없어? 책상 없어? 여기 앞에 있는데 여기. 그냥 걸어서 나요? 내가 그렇게 싫어? 여기 앞에 자리 있어요. 참고로 여기도 있고 두 개나 있네. 점만 다 지나면 되는 건가요? 응, vertex. 한복 그리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한복 그리기? 한복 그리기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 한복 그리기가 그거는 선, 저기 선을 다 그리는 거 아니야? 점을 다 그리는 거야? 몰라, 내가 한복 그리기가 뭔지 모르겠어. 그건 아마 간선을 다 지나야 되는, 이게 선이 아니고 점을 다 지나는데 이게 세컨드 원스 한 번만 지나야 돼. 두 번 지나면 안 돼. 그리고 사이클이 돼야 돼. 찾았어? 해봐. 왜? 안 때려. 누가 나와서 그려봐요, 진짜로. 아니, 이미 해봤으면 뭐 이거 그냥 나와서 그리면 되잖아. 말 안 시킬게, 말 안 시킬게. 절대 말 안 시킬게, 한마디도 안 시킬게. 그냥 그림만 그리고 들어가도 돼요. 그리다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들어가도 돼요. 반만 그려, 그럼. 반만 그리고 들어가. 나머지 살을 마주 그리고 그려봐요. 이렇게 사이클을 지나가는 데만 간선을 표시하지 말고 선을 표시하지 말고 그 저기 지나가는 데만 선을 표시해봐. 봐봐, 나보다 그림 잘 그렸잖아. 나보다 그렇게 잘했지? 내가 그랬으면 못 그렸을 거야. 뭐 빠지지 않았어? 안 빠졌나? 어, 다 간 것 같다. 맞아요? 네. 내가 한 것도 있는데. 똑같은 건가? 전 미치고 공장 같은 거. 나도 배워볼게. 지금 다 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걸 컴퓨터로 어떻게 구현하게 할까 생각해봐요. 사람이 하는 거 말고. 이거 되게 그리기가 어렵구나. 못 그리겠어. 잠깐만, 이거 해놓고 해야 되겠어.
어떻게 그랬어요? 대단한데? 아니 보고 해도 나 지금 보고 못 그리고 있잖아. 맞아? 나 그린 거 이상한 거 있으면 알려줘. 내가 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보실까?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거지? 잘못 들었나? 다시 이렇게. 아, 아무튼 여러분 그려봐요, 그럼. 누가 그렸지? 처음 그렸지. 내 말이. 내가 쉬는 시간 다시 그려볼게. 그렸는데, 여기? 다시 해볼까? 여기서부터 시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똑같네.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컴퓨터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다음 시간 안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아무도 못 풀었어요. 다음 시간 이내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을 아무도 개발 못 했어요. 저거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NP-complete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하나만 풀면, 사실 이 문제를 풀면 다른 NP-complete도 다 풀 수 있대. 다 연결돼 있어. 근데 사람들이 지금 못 풀었어요. 얘네들을. 자, 그런데. 오히려 사이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거꾸로 find a cycle that visits every edge exactly once야. 얘는 edge를 아까 뭐 한복 그리기가 이건가? edge를 한 번만 통과하게 그리는 거예요. 얘는 linear time 안에 되나 알고리즘이 있어요. 자, 이게 딱 듣고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뭔가 문제가 전원 문제가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 들어. 일단은 설명을 해주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골은 뭐냐면 given an undirected or a directed graph, direct 또는 undirected graph가 주어졌을 때 find the path or circuit that passes through each edge exactly once 하는 걸 찾는 거예요. 패스를 찾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찾냐면 이게 근데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겠지? 이게 되는 그래프가 있겠지? 네,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컨디션이 for an undirected graph의 경우에는 an undirected graph has an Eulerian circuit even only if it is connected and each vertex has an even degree. 각 vertex가 even degree에요. degree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degree is the number of edges that are adjacent to the vertex. 그러니까 그 vertex에 연결된 파일 개수가 even이어야 돼. 그래야만 이 Eulerian path를 찾을 수가 있어요.
On undirected graph has an Eulerian path if and only if it is connected and all vertices except two have even degree. 이건 무슨 뜻인가? Even 다 even degree인데 두 개는 아니어도 돼. 뭐일 것 같아요? One of those two vertices that have an odd degree, odd 홀수계인 degree를 가진 애는 must be the start vertex and the other one must be the end vertex. 하나는 시작점이고 하나는 끝난 시점은 홀수계여도 괜찮아. 뭔가 짝수에서 다 돌고서 나오면 되는 거니까. For a directed graph의 경우에는 컨디션이 어떻게 되냐면 A directed graph has an Eulerian circuit if and only if it is connected and each vertex has the same in degree and out degree. In degree가 뭐예요? 자기한테 들어오는 애. Vertex가 있을 때 들어오는 애 in degree. 얘는 in degree가 몇 개고 out degree가 몇 개야? In degree 두 개고 out degree 세 개고. 뭔지 알겠죠? 그리고 undirected graph일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디그리가 4인 거고, 그치? 쟤는 근데 홀수계죠, 지금 보면. A directed graph has an Eulerian circuit. Circuit이 있어, 어떨 때? If and only if it is connected and each vertex, 각각 vertex들이 다 has the same in degree as out degree. In degree 개수하고 out degree 개수가 같으면 돼요. A direct graph has an Eulerian path if and only if it is connected and each vertex except 2. 2는 또 뭐겠어?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애랑 나오는 게지 뭐지? Have the same in degree as out degree and one of those two vertices has out degree with one greater than in degree. This is the start vertex. 하나 들어간 애가 더 많고 and the other vertex has in degree with one greater than out degree. This is the end vertex. 하나 시작한다고 끝하는 애만 다르고 한 개 더 있고 나머지는 들어온 애랑 나간 애가 똑같은 거예요. 시작한 애는 나간 애가 한 개 더 있겠다, 그치? 거기서 시작해야 되니까. 그리고 끝난 애는 들어온 애가 하나 더 있을 것 같고. 이따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뭔 소리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사이클을 만드는 방법. Start with an arbitrary vertex V. 아무데서나 시작을 해요. And form an arbitrary cycle with unused edges. 아직 시작되지, 쓰이지 않은 edges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사이클을 쭉 뭔가 돌아서 자기를 돌아와요. Until a dead end is reached.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 Since the graph is balanced, balance는 이제 개수가 even 개란 뜻이에요. 또는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게 똑같다는 소리. 파리 개수가. The only vertex where this can happen is the starting vertex V. 이거 지금 directed graph를 가정한 것 같아요. This is because for any other vertex, the balance condition ensures that for every incoming edges, 들어온 애가 있으면 무조건 나간 애도 있어요. 왜? 인디그리하고 아웃디그리 같으니까, 그지? 들어왔으면 나갈 게도 있는 거야. There is an outgoing edge that has not yet been used. 아직 쓰이지 않은 outgoing edge도 있기 때문에. Therefore, the returning path will end at the same vertex where it started. 그래서 돌다 보면 자기를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밑에 또 달려있는 거 쭉쭉 있을 수도 있잖아. 다른, 이게, 이걸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edge 다 안 쓰였을 수도 있죠. If the cycle from A, 여기 A에서 쓰인 cycle이 is not an Eulerian path. Eulerian cycle. Eulerian cycle이 아니야. Eulerian cycle은 어떤 거야? 다 돌았어야지. 엣지를 다 썼어야 되잖아. It must contain a vertex W. 또 다른 W가 있어야 돼. Which has untraversed edges. 아직 traverse 하지 않은 엣지가 있는 W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Perform previous step again. 앞에 있었던 스텝을 다시 써요. Using vertex W as the starting point. 얘를 starting point로 해서 다시 시작해. Once again, we will end up in the starting vertex W. 마찬가지로 돌다 보면 W가 될 거야. 그럼 얘 어떻게 사이클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를 지금 계속 남은 게 있으면 계속 붙여나가면 돼요. Combine the cycles from A and cycle and iterate step B. 계속 컴바인 하면서 계속 붙여나가는 거야. This algorithm can be implemented in linear time. In linear time 안에 다 되겠죠? 다 도는 거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그냥 쭉, 이 linear time이라고 하는 거는, vertex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 edge 기준으로 하든, edge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edge를 이렇게 쭉 한 번 돌고, 그 다음에 한 번 돌고, 두 번 이상 돌 일이 없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붙여나가면 그냥 한 번에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해봐야 되고 이런 게 있어? 없지, 그냥 쭉 가면 된다고. 그러면 this algorithm can be implemented in linear time in the number of edges in the graph. 이해 잘 안 가요? 다시 할까? 다시요? 다시요, 바로. 됐어요? 알았어? 다시요. 다시 하자. 어, 그래. 고마워요. 자, 바이올리안 패스. 지금 뭘 하는 거냐면, 해밀토니안 그 every vertex exactly once 하는 거는 NP-complete에서 못 풀어요, 여러분이. 알고리즘으로. 오케이? 얘는 여러분이 막 이렇게도 해봐야 되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고 막 해봐야 된다고. 다음 시간 안에 안 돼. Find the cycle that visit every edge exactly once는 linear time 안에 돼. 그 linear time 안에 어떻게 edge를 다 도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게 지금 이 Ullurian 패스를 만드는 거야. 그 이 그래프가 나왔을 때 엣지만 한 번씩 도는 방법을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하는 방법은 어떻게 그 사이클을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시작했으면 거기서 쭉 가. 가다 보면 자기로 돌아오게 돼 있어. 왜냐면 얘의 조건이 뭐예요? 이 사이클이 있는 조건이. 있는 조건은 이랬을 때만 된다고. 그 언더알트 그래프의 경우에는 파의 개수가 2분 개여야 돼. 2개, 4개 짝수 개여야 된다고. 그리고 다이렉티드 그래프에는 들어온 개수만큼 나가는 개수가 있어야 돼. 그렇다 보면 이렇게 돌면 들어온 애가 있으면 나가는 애도 있기 때문에 돌다 보면 그냥 아무데나 해.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돌다 보면 한 번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직 트래버스 되지 않은 엣지들이 남았을 경우에는 거기 그 엣지 있는 대로 아무데나 정점을 잡고 거기서부터 또 다시 이렇게 돌다 보면 나머지 안 돈 데만 돌아야 되겠지. 물론 안 돈 데만 돌다 보면 자기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냥 쭉 붙이면 그냥 사이클이 돼서 그걸로 마지막에 이렇게 사이클 그냥 그릴 수 있다고. 리니어 타임 안에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어요? 자, 잘 모르겠으니까 머리를 좀 식히고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문제 풀 거거든. 야, 머리를 잠깐 식히고 15분 있다가 시작할게요. 58분에 시작할 거야. 잠깐만 멈춰줄래요? 쉬는 시간에는?